봐요. 태블릿 PC야. 조원진 입장에서 잡아야 된다고. 조원진은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된다는 것을 예상을 하면은 지금 이 타이밍에 태블릿 PC 해야 된다고. 특검법 발의할 거야. 대한애국당이 살 수 있는 거는 태블릿 PC야. 내일 변희재 대표 구명활동에 공동대표가 조원진입니다. 조원진 딱 나왔을 때 대한애국당 와 당원들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야 이 강수사 이럴 거 아니야. 그럼 강수사 이렇게 하지. 갈갈이 개새끼 해봐. 갈갈이 개새끼 해봐. 갈갈이 개새끼 해봐. 갈갈이 개새끼. 그래 잘했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라고. 뭔 말인지 알아요? 딱 당원들 딱 나왔을 때, 야 우리 조원지 의원 만세! 하면서 조원지 만세! 이러고 있는데 항상 거기에는 시비 거는 뿌락치 세력들이 있어요. 일 망치려고. 그럼 강사가 와서 야 따질 거 아니야. 그럼 강사니까 갈갈이 개새끼 해봐! 갈갈이 개새끼 해봐라고! 이러는 순간 끝난다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강수산 내일 변희재 대표 면회 갑니다. 아이고. 예, 형님 안녕하세요. 야, 이 씨발은 찢을래, 개새끼야. 예, 뭐요? 어? 예. 방수석은 뭐, 그딴 수석은, 네 씨발은 내 거에 만만해 보이나? 뭘 만만해 보여요? 우리 집 강아지 얘기하고 있는데. 야, 이 개새끼야, 이따가라, 개 같은 놈아, 이 씨발은. 야, 뭔 소리야, 새. 우리 집 풍산계 페이스북에 있다고 내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우리 집 개새끼 얘기하는데 왜 나한테 욕을 하지? 전 갈갈이를 했지 길갈이라고 안 했어요. 아, 왜 또 자꾸만. 형이 왜 자꾸 전화 걸어요? 야. 예. 네. 너 씨발은. 적당히 아니 적당히가 아니라 수없이 얘기했어요. 내 페이스북에 우리 집 강아지 있다고. 씨발은 적당히 놀아 적당히. 정신 좀 차리세요. 제가 길갈이를 안 했잖아요. 적당히 놀아. 갈갈이라고 우리 집 개새끼 갈갈이라고. 갈갈이라고 내 페이스북 봐라고. 풍산기 갈갈이 이름 명찰 알고 있다고요. 내가 길갈이라고 언제 얘기했어요. 길갈이 형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제가 뭐 틀렸어요? 니야, 내가 아까 들었거든. 예. 예. 분명히 해가지고, 그, 저, 뭐야, 그, 저, 어? 니, 그, 저, 존재 오고, 뭐, 변희재가 할 때, 어? 예. 그렇게 하면서, 너, 길갈이 죽이라. 제가 언제 죽이라 했어요, 길갈이를? 저는, 형님 전화 올 때마다, 항상 채팅창에 있으면은, 길갈이 형님이 안 불렀어요. 야, 임마. 예. 길갈이 형님이 불렀다니까. 아, 우리 집 개새끼 갈갈인데 갈갈 보여드렸잖아요. 아, 우리 집 개새끼 이름이 갈갈이라고. 우리 집 개 세 마리 키워요. 아니 왜 씨, 나 웃기네.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거지 말라고요. 내 페이스북에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내가 이 얘기를 10번 했어. 강수사 페이스북에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페이스북에 갔어요 안 갔어요? 빨리 얘기해봐요 빨리. 씨발놈 새끼 이거 진짜 너무한놈 새끼네. 아이 페이스북에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내 페이스북에 갈갈이 있다고 10번 얘기했어. 10번 개소리 하지 말고 너 새끼야 앞으로 조심해. 뭘 조심해요. 갈갈이 개새끼 우리 집 개새끼인데 풍산개 이름 처음에 아람이라 지길래 하다가 아가리 딸까 임마 새끼 죽이뿌라 개새끼 씨발놈. 야 임마 내가 너하고 친구 가야지 개새끼야. 그럼 아이 우리 집 개새끼 얘기하는데 뭐 친구라 이런 게 시비 걸지 말라고. 내가 강수단 페이스북에 가라고. 갈갈이 있다고 본가에서 데리고 왔는데 내가 옥탑방에서 옥상에서 키우려다가 집주인이 안단대에서 못 키우고 있잖아요. 야 인마 사람 좋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사람 좋다고 이렇게 욕하지 말라고요. 우리 집 개새끼 풍산개 있다고! 풍산개 있다고! 김경애 교수 집에 풍산개 우라니가 있어서 우라니가 남컷이라서
강수산이가 풍산기 샀어요. 개소리 하지 마, 이 새끼야. 야, 내가 와 변이제를 지지 않은 줄 아나? 아, 하던 말던 상관없어. 자파 체질관인데. 자파 체질관이잖아. 조원진이 TLPC 하는데 체질관은 뭐 하고 있는데? 이 씨발놈 죽이뿔래 진짜. 야, 너 체질관은 뭐 하고 있는데? 조원진은 TLPC 하고 있는데 변이제 구명 활동도 조원진 위원이 하고 있어요. 체계관은 뭐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살리겠다고 하는 체계관은 뭐 하고 있는데, 조원지 공격하는 것밖에 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강수산 풍산계 있다니까. 아씨, 몇 번을 얘기해줘. 아, 풍산계 있다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잖아. 조원지 의원 잘하고 있잖아. 테레피시 특검발이 원래 김진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특검발이 됐다 치자. 김진태는 테레피시 뭐 해야 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거 아니야. 김진태는 기자 얘기 못하나? 정론관에서? 어? 제가 체결관에 대해서 욕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 우리 집 개새끼 갈갈이 있다니까. 와, 씨. 와, 갈갈이 있다고. 내가 여기 데리고 와야겠다, 내가. 내가 이거 딱 개새끼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집 강아지입니다. 이거 나중에 김경애 교수, 우람이, 우람이 스컷이잖아. 우리 갈갈이는, 원래 갈갈이 이름을 아람이로 할려 했던데, 우람이 아람이 해가지고, 암컷 해가지고, 우람이가 수컷인데 사람이 생명으로 태어났잖아. 강수산이 해보지 못한 것도 해봐야 된다고. 동물이라서. 응? 그래서 암컷을 딱 가져와서 갈갈이. 얼마나 우리 집 개새끼가 갈갈갈 이런다니까? 풍산계 이름 꿀꿀이로 바꾸자고. 그럼 꿀꿀이 개새끼. 꿀꿀이는 사야 돼. 풍산개가 얼마냐면요, 5만원이에요. 생후 3개월. 요만 정도예요. 5만원. 키워야 돼. 아니, 김경애 교수 풍산개가 우람이에요. 우람이. 그래서 아람이라 해가지고 하렸는데, 보니까 얘가 짖는 게 갈갈! 해가지고 갈갈이를 했어요. 책일가 형님은 길갈이잖아. 얘는 갈갈이라고. 갈갈이. 그래서 어? 내일 대한애국당 당원이 보고 있다가 어? 어? 저 강수산이다 막 찾아올 거 아니야. 그러면 갈갈이 개새끼! 갈갈이 개새끼 해봐. 갈갈이 개새끼 맞네. 그럼 얘가 소새끼입니까? 얘 송아지입니까? 내가 송아지 소 키워요? 책일갈 선생은 길갈이라 부르잖아. 아,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 말 틀렸어요? 더욱이나 변희재 대표 구명활동에 조원지 의원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브라보 이거죠. 그리고 테레피시 특검 발의를 김진태가 아닌 윤상현이 아닌 조원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원진 의원 만세지! 만세라니까? 예, 형님. 야, 예. 조심해라, 앞으로. 뭘 조심해요? 너 임마, 새끼야. 암만 그렇다 해도 임마, 어? 내가 니보다 16살 많은데, 방송할 때마다, 아, 저도 인계심을 느끼는데, 지금 12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에 좀 들어가세요, 좀. 빨리 죽이뻔래, 개새끼가. 야, 니 인간질 하지 마라. 인간 같은 짓을 좀 해라고. 아이, 기타니까. 마, 새끼야. 내가 지금 장난을 보이나? 저 장난 아니에요. 형님,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는데, 미디어 측에서 고소고발 조심하세요. 내가 그건 막아줄 수가 없어. 네. 어? 네가 있잖아, 그죠? 어? 네. 어? 아무리 방송이고 그래 해도 있잖아, 그죠? 먹고 사는 그 있지만, 어?
네가 이 새끼야, 사람이 내가 한두 번 아니라 사람들 다른 사람이 있어도 내가 이때까지 계속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었는데 네. 네가 어느 정도 증거권 해야지만 어? 네가 이런 식으로 나를 능멸 하는데. 아니 형 이러면 들어나오지도 않아. 지금 오늘은 조원진이 별죄를 구한다 이건데 왜 화를 내세요? 나 이해가 안 되네. 야 임마 이게 있잖아 어? 네. 내가 옛날에 그 뭐고 신의식이 같은 경우도 네. 내가 다 네 편 들었어. 아니 내 편 들고 말고 그 상관없다니까요. 우리는 팩트만 체크하고 갈 뿐이야. 지랄 트는 것도 이유도 네가 그 따위로 사람을 형이 아무리 논평을 잘해도 대한민국 정치사에 영향을 미치는 건 0%예요. 아니 영향을 안 미치도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내 편을 들고 조원진 편을 들든 변희재를 옹호하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너는 애비도 아비도 없는 어 있잖아 그 자식 네 호로새끼라 너는 위아래도 없고 아 원래 위아래 없어요. 네 위아래 없잖아 솔직히 말해 하는 행동이. 아 원래 없다고 얘기해. 저 위아래 없는 사람이니까 변희재 대표를 그렇게 욕을 했던 책일관한테 경주까지 내려가서 도와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변희재 내가 언제 욕했는데? 10원짜리 욕했나? 잘 들으세요. 책일관이 언행한 거 정리하는 거는 강산이 합니다. 김경애 교수한테 그때 당시에 했던 대화도 그거 전부 다 강산이 다 정리했어요. 이거 지금 중요한 겁니다. 뭐 협박이야? 정리를 다 했는데 체기가 영상을 전부 다 다운받은 사람이 강산이에요. 야 임마 그래 잘 받아라 자세가 이 새끼는 진짜 나는 형이 손옥성한테 저러길래 손옥성까지 다 받아놨어. 누가 형 뒤에서 도와주는지 잘 생각해라고. 내가 갈갈이라 했지 길갈이라고 안 했다고. 야 네가 내한테 언제 도와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끊어요.